여기로요? 이거 동구이보다 잘하지 않나요? 사이드 풀어야죠. 버려야죠. 잘한다. 야, 잘 잘한다. 아, 호빈 형. 예요. 이 차가 그냥 한 방이야, 설마? 예요. 와. 아, 제이홉이네. 형이 멋있습니다. 가자. 야. 운전 제이홉만 믿고 가. 응. 뒤에서 봐줄게. 그게 있긴 한데? 호빈 형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 픽픽 되는 게 있긴 한데. 아, 쟤 운전 많이 미숙한데? 야! 이러면서 나, 나중에 할 때 나중에 제이요. 쟤 와이퍼 들어가도 저 당황했어, 안에서 지금. 아니, 나. 저 왜 이래, 자꾸 뒤에. 저 큰 차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운전 누가 할 거야? 호빈, 네가 할 거야? 네. 그럼 내가 내비 인간 내비 할게. 와, 그래요? 내비를 잘해줘야 돼, 고마워. 나 못하고 있어, 지금? 아니요. 이렇게 해줄까? 아니요. 아, 그럼 형 파파, 가야. 사랑하시네. 엄마! 으이! 내가 어제도 으이! 와, 제작진 열정 대단하다. 아닙니다. 너 조용히 해. 소리 껐습니다. 내가 알려주려고 했는데 얘가 먼저 알려주는 거 같아. 저거 한인마트 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윤경이 되게 묵직하다, 목소리가. 윤경 목소리 섹시하시네요. 답변 안 오면. 야, 씨. 이번 본보야 지금 그냥 운전하는 것밖에 안 나오겠네. 뭐야? 진영이랑 비영인가? 나는 내게 쳤잖아. 김남주이다.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승해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 잘해. 이제 와이퍼로 그냥 어때? 이렇게 아침 먹으니까 뉴욕커 같지 않아? 뉴질랜더 같아. 뉴질랜더? 뉴질랜더 맞냐? 뉴질랜더. 뉴질랜더라고 해야 되지? 아, 따뜻하다. 나 커피 한 모금 놓은 거야, 지금. 먹여줄까? 아니야. 입체는 다닐 것 같아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똑같잖아요. 네? 똑같잖아요. 아, 그래? 이렇게 갔다가, 어. 살짝 앞으로 가면. 여기, 크게 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할게요. 아니. 태영아, 너 심장 있어? 응? 뭐라고요? 넌 심장 있어? 심장? 심장. 아니, 저 심장 없어요.
아직도 편지 못 받았는데 그거.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고 싶다. 산타는 없어. 제가 다시 하는데. 근데 뭘? 진짜 얘들아. 이게 바로 여행 예능이구나. 아니 우리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원래 시작할 때가 있었나? 있었어. 시작할 때 있었지. 시작할 때 있었어요. 아까 하기 전에. 아 그럼 어떡해? 깎고 해야 되나? 깎고 해야 되나? 우정 부정. 웃어볼게. 신영. 떠났어 난데 서둘러 쳐버리지 마. 자 보석이요. 미운에도 깊어지는 이 사랑을 봐. 막아도 세상이 단. 야 안전벨트. 안전벨트 매세요. 뭐 나쁘지 않은데? 와 이러면 다 타고 가는 것도 재밌다. 옛날 스타렉스 느낌 나고 그러지 않냐? 야 스타렉스 기억나냐? 와 그렇게 7명 이렇게 차 탄 건 진짜 오랜만이네. 그러니까 아니 그 우리 7명을 태울 만한 차가 그 막 그 미니버스 같은 거 말고는 그치, 몇 개 사실 없지. 탈 수가 없어. 아, 뭐랄까 야, 그래. 이거 트럭 모은 느낌이다. 야 어때요? 추레라 모은 느낌. 재밌어요? 아니 야 하나도 안 재밌어. 힘들죠? 이거 힘들 거예요. 진짜 안 나간다 진짜. 뭐야 여기 또 여기냐? 아씨 왜 안 꺼져 와이퍼. 와이퍼 씨. 아니 아 여기 너 왼쪽에 있냐? 야 보통 같은 차선을 타는데 전국인데 같은 차선을 안 타. 저 왔다. 어? 진짜고. 이거 완전 드라이브 송인데. 나 죽는다. Let's go, let's go, 고개. 대신 타, 대신 타, 버스 타지 말고 타, 대신 타. 네, 뭐 저기 뭐 신난 거 같은데 아닌가? 자. 여러분 기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미숙한 운전 잘 참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 5분 뒤면은 저희가 가려는 펜션에 도착할 예정이니까요. 오케이. 음악을 즐겨주세요. 오! 아 이제 어깨 아파요. 탈골 될 것 같아요. 긴장 너무 많이 했었어요. 이제 편해졌는데 어깨 탈골 될 것 같아요. 톨게이트 약간 처음인데. 어? 그뭐 돈. 아 이런 아 이거 참 아 윤기 이런 초보자 같은 이라고. 아 저거 안나 팔이 안 닿아요. 아 윤경 팔이 안 닿죠. 어 지민 닿나. 어 지민이 아 정국이 팔이 안 닿죠. Let's party. 아 자 와 죽인데. 어 죽인데? 괜찮아요? 너 장난 아니냐? 상 띠니 씨 애매한데 뭐고? 정국이가 당황하는 사이에 문을 살짝 열어주고 자 여러분 맛있게 드시오. 뭐야 선물이야? 엄마가 싸주셨어요. 와 미친 하나 있는 거. 그래 거기에서 야 와봐 다 집합 잡아. 집합해가지고 음악 좀 늘어라 뭐 해라. 그때 남준 형이 그 자기 USB로 리스트들을 쫙 그 계속 보내줬잖아요. 그때 약간 조금 감동 받아가지고 와 형이 이렇게 해라고 음악을 들으라고 하는구나 해서 지금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들어 너희들이. 네 음악 듣는데 최대한 버티다가
진영 선글라스를 아무튼 아저씨 같지 않냐? 아저씨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아궁 미안해요. 아치.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언제 녹화하신대? 어떻게 알았지? 여수 김찬입니다. 너 뭘 봐? 와. 와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정우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 뭐야? 안녕하세요. 현대차입니다. 가자. 잘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자전거를 탈 때보다 마음이 뻥 뚫린 게 없는 것 같아. 비교적 안정하고 차처럼 옆차 이런 거 너무 생각 안 하고 자전거 도로에서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이제 속도를 즐기면서 나름대로 탈 수 있는. 우리가 어쨌든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에 혹은 환경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오닉이 또 그 아마 또 하나의 또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이 어려워요 발전해서 더 이상 운전자와 운전 핸들이 필요 없는 기술도 저같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필수겠네요. 아이오닉 화이팅!